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오늘은 C언어로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진 스택 코딩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택 코딩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제가 브금을 틀면서 중간중간 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채널을 옮기는 김에 이번에 깔끔하게 다시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딩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일단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IO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말록을 위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와 저희가 이 노드 안에 이제 문자열 형식으로 들어갈 거라서 스탠다드 스트링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은 스택과 노드를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구조체를. 일단 노드 먼저 만들게요. typedef struct s 노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노드 안에는 이 next 포인터를 가르쳐주는 포인터와 데이터가 들어갈 문자열 두개 있습니다. char 데이터와 struct s 노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은 노드의 스택 안에 들어갈 하나하나의 노드의 껍데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스택 만들어줄게요. 리스트 스택이라고 하고요. 얘는 노드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스택 지금 빈 껍데기 스택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노드들이 들어갈 건데 이 노드의 스택은 이제 last in, first out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놈을 추적할 수 있는 픽이라는 노드 포인터와 이 스택 안에 지금 몇 개의 노드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즈라는 인티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드와 스택의 껍데기를 완성했고요.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줄 차례입니다. 일단 create 노드 먼저 해볼까요? 스택 먼저 하죠. create 스택은 이 스택 빈 껍데기를 던져주면은 저희가 그 안에 영혼을 불어준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아무것도 할당해주는 함수입니다. 일단 스택의 껍데기를 받고 유저한테 스택의 껍데기를 받고 제가 초기화 해줄 게 뭐뭐 있죠? 이 안에는 픽과 사이즈를 초기화하고 이 스택 영혼을 불어넣어줍니다. 메모리를 할당해줍니다. 그세 개만 하면 되고요. 일단 스택의 메모리를 할당해줄게요. 일단 malloc 사이즈 얼만큼 리스트 스택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여기다가 형 변환을 할게요. 리스택 포인터로 캐스팅해줍니다. 네, 메모리는 할당해줬고요. 이제 이 스택 안에 있는 두 개의 값, 픽 값은 널로 일단 하고요. 사이즈는 0으로 먼저 해볼게요. 얘는 리스트 스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스택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줬으니까 이제 노드도 한번 불어넣어줘야겠죠? 유저가 이 문자열로 노드 하나 영혼 만들어서 나에게 리턴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드 포인터를 일단 리턴을 하겠죠? 내가 이 노드 만들었어. 여기 너 가져 하고 던져주는 겁니다. create 노드 한 다음에 얘는 문자열을 받아요. new char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일단 이 스택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이 스택 안에 문자열에 대해서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그리고 유저가 원하는 문자열을 복사해주고 넥스트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해주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두 가지 노드를 하나 생성할게요. 뉴 노드라고 생성할게요. 이뉴 노드에 메모리를 할당시킬 거예요. 말록 얼만큼 노드만큼 하고 어떤 걸로 캐스팅하냐? 노드 포인터로 캐스팅할게요. 이 노드에 메모리를 할당했고 이 노드 안에 문자열 메모리도 한번 할당해 볼게요. 뉴 노드 안에 데이터는 malloc 얼만큼 유저가 원하는 스트링 랭스 뉴 차례 스트링 랭스만큼 메모리를 할당 플러스 1 이거 마지막에 뭐죠? 이거 이널 포인트 아시죠? 이널 포인트를 위해서 플러스 1만큼 해주고
얘는 문자 열로 캐스팅합니다. 네, 이제 노드하고 노드에 영혼 불어넣어줬고 노드 안에 데이터 문자열 들어갈 곳 영혼 불어넣어줬고 이제 얘를 넥스트 포인터를 초기화 해줍니다. 아, 그 메모리를 할당해줬으니까 옮겨줘야겠죠? 스트링 카피할게요. 뉴노드에 데이터는 뉴철 유저가 원하는 데이터로 카피하라. 그리고 뉴노드에 넥스트는 널 할게요. 이 노드를 생명을 불어넣어줬으니까 생명을 끝내는 딜리트 노드도 한 번에 할게요. 그냥 노드를 만들었으니까 이 나중에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저희가 할당한 메모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말록은 항상 프리와 같이 다니죠. 그러니까 딜리트 노드 만들게요. 딜리트 노드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노드를 하나 주면은 이 노드 안에 얘를 프리하고 마침내 이 노드를 프리하는 그리고 함수가 종료하는 딜리트 노드 함수입니다. 얘는 노드 포인터를 받아요. 지우고 싶은 노드를 하나 유저가 패스해주면은 리무브 노드를 패스해주면은 저희가 그 리무브 노드를 지울 겁니다. free 말록은 항상 free랑 같이 다니죠. free remove 노드에 일단 데이터 먼저 free 해줍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저희가 끝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free 안에 데이터도 free 했으니까 이제 remove 노드를 free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에 데이터 지우고 노드도 잘 인사시키면서 보내줄 수 있겠죠. 저희 여태까지 create stack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두 개 만든 껍데기 스택 껍데기 노드 껍데기에 스택 영혼 불어주고 노드 영혼 불어주고 노드 인사시키는 함수까지 코딩해봤습니다. 네, 이제 스택에서 좀 중요한 함수인 push 함수를 만들어볼게요. push는 이 스택 안에 이 노드를 넣어줘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진지한 함수죠.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좀 진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노드를 이 스택 안에 넣는 푸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유저한테 유저가 이 스택에 이 노드 넣어줘라고 하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응 알았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할 거 하는 그런 진지한 함수입니다. push list stack 스택 이 스택에 노드 이 노드 넣어줘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일단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만약 이 노드를 push 하려고 하는데 안에 뭔가 없을 때와 안에 무언가 이미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커버할게요. 이 두 가지 상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When stack is empty. 만약 스택이 아무것도 없을 때 When stack is not empty. 뭔가 있을 때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 push 코딩 할 때 시스타의 push push baby 그 노래를 틀었다가 2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노래 틀지 않아요. 진지하게 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알죠? 이 스택에 픽, 저희가 아까 픽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줬죠. 이 픽이 널이거나 혹은 사이즈가 0일 때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만약 스택의 사이즈가 0일 때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 간단해요. 스택의 픽은 뉴노드 이렇게 치면 끝납니다. 만약 사이즈가 0일 때 얘가 스택의 픽이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택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픽인 상태로. 그리고 사이즈를 업 시켜줘야겠죠? 사이즈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택의 사이즈를 증가시켜줍니다. 만약 어디 갔죠? 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이미 A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유저는 B라고 하는 노드를 넣어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노드 뉴노드에 next 얘가 뉴노드가 되겠죠? 새로 넣는 노드니까 뉴노드라고 할게요. 뉴노드에 일단 자리를 좀 옮겨볼게요. 뉴노드에 next 뉴노드 next는 스택에 픽이 됩니다. 뉴노드에 next는 스택에 픽이 돼요. 그리고 스택에 픽을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픽이 얘가 되겠죠?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가는 스택의 특성상 다음에 뭐 pop 명령이 왔을 때 이 픽 얘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된 것 같고요. 스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뉴노드를 픽으로 뭔가 있을 때 뉴노드의 넥스트는 예전의 스택의 픽으로 그리고 스택의 픽은 새로 들어온 뉴노드로 변경. 여기서 하나 더 들어와요. 만약 C를 가진 노드를 들어와요. 그러면은 일단 뉴노드 얘가 뉴노드죠. 뉴노드의 넥스트 뉴노드의 넥스트는 이 픽으로 가고 스택의 픽 이 스택의 픽은 이 뉴노드 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푸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푸시 한번 코딩 해봤고요. 다음에는 팝 코딩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푸시를 코딩 해봤으니까 이제 팝을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스택의 중요 특징은 팝을 할 때는 이 마지막에 이거 왜 이렇게 꼬리가 길죠? 취소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팝을 할 때는 유저가 야 스택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 나한테 데리고 와줘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 스택에서 빼서 나한테 데리고 와줘. 오 뭐죠 이거? 옮기고 픽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유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노드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을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기 때문에 고놈을 리턴해야 돼요. 고놈을 팝하겠습니다. 얘는 스택만 받아요. 어떤 노드인지 몰라. 근데 이 스택 안에 있는 내가 주는 스택 안에서 마지막 놈을 나한테 꺼내줘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제가 이 함수에서도 버블팝을 틀었다가 현아의 버블팝을 틀었다가 2분 동안 또 텍스트가 오디오가 안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 노드 템프 노드 임시로 노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때도 두 개의 상황이 있겠죠.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가 픽이겠죠. 안에 뭔가 있을 때 when stack is empty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와 when stack is not empty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이즈도 지금 0이에요 0. 근데 얘 물론 픽도 널일 것이고요. 이 스택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팝을 해요. 만약 스택의 사이즈가 0이면 이건 좀 화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막 달라고 하니까 이건 좀 화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날려줍니다. 프린트 F 헤이 느낌표 3개 강력한 경고를 stack is empty 강력한 경고를 날려주고 템프 노드를 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널된 템프 노드를 리턴하면은 이제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팝할라 그러면은 널을 리턴하게 됩니다. 뭔가 있을 때 else 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사이즈는 2고 픽은 B입니다. 네 이제 얘가 이제 픽이 될 것이고
이때 팝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때 팝을 하면은 템프 노드는 스택에 픽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템프 노드를 아까 하나 만들었죠? 템프 노드라고 얘도 뭐 이렇게 줘볼게요. 템프 노드는 스택에 픽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되겠죠? 템프 노드로. 지금 스택에 픽을 템프 노드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될게 스택에 픽은 스택에 픽에 넥스트로 가야 됩니다. 일단 얘를 복사해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한테 미련이 없어도 돼요. 얘는 어차피 끄집어 나올 애기 때문에 스택에 픽, 지금 스택에 픽 나올 애는 스택에 픽, 자기 자신의 넥스트, 다음 링크가 픽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건데요. 이 픽이 스택, 지금 현재 자신의 넥스트, 얘가 이제 이렇게 픽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얘가 다시 옮겨졌으니까 얘는 깔끔하게 유저한테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스택의 사이즈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대충 팝이 완성이 된것 같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도 다시 1로 될 거고요. 이 안에 A, B, C가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리고 물론 C가 픽이었겠죠? 얘는 얘를 포인트하고, 얘는 얘를 포인트하고, 얘는 잠시만요. 얘를 포인트하고, 얘는 널로 포인트해 있습니다. 사이즈는 3이겠죠? 픽은 C입니다. 여기서 템프 노드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만약 사이즈가 0이니 0 아닙니다. 그럼 1로 들어오겠죠? 템프 노드는 스택의 픽, 현재 C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택의 픽은 픽의 넥스트로 갑니다. 스택의 픽은 픽의 넥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2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팝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아까 마지막 픽이었던 애를 유저한테 리턴해주면은 팝은 완성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팝 코딩 해봤습니다. Push와 팝을 코딩 해봤고요. 이제 메인을 돌려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메인 돌리기 전에 제가 아까 딜리트 노드, 노드한테는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해줬잖아요. 근데 스택한테는 인사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도 지우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단강 건너게 해주는 딜리트 스택이라는 함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암살자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스택을 암살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리스트 스택 하나를 봤고요. 딜리트 노드는 그 노드의 데이터와 노드를 지우는 거라면은 얘는 스택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지우고 스택도 요단강 건너게 보내버리는 그런 암살자 함수입니다. 일단 스택 안에 노드들이 몇개 있는지 모르니까 스택 안에 사이즈가 몇인지 일단 카운트로 받을게요. 그리고 i와 모인트 노드 포인터 템프 노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i는 0부터 해가지고 스택 안에 노드가 몇개 있냐 물어보고 i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서 스택 안에 노드들을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만약 스택이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노드가 두개 있다고 해봐요. 얘는 A고, 얘는 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금은 사이즈는 2가 되고요. 픽은 B입니다. 그러면은 템프 노드는 팝을 받아요. 이 스택에서 팝을 받아요. 그럼 템프 노드는 얘. 얘가 팝돼서 샥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픽은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팝 받은 애. 너 일로 와봐.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팝 끄댕이 오르고 바로 그 보내버리죠. 딜리트 노드 쪽으로. 야 일로 와봐. 와? 와가 임마. 하고
하고 딜리트 노드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 딱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불러요. 얘 템포 노드를 팝으로 부릅니다. 오면 오죠? 오죠? 오면 바로 보내버려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끌려 템 딜리트 노드로 끌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데이터도 지워지고 노드도 지워지게 됩니다. 영문 모르고 나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저 세상으로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카운트 돌면서 다 보내버려요. 얘는 카운트 돌면서 안에 사이즈 있는 만큼 돌면서 다 보내버리는 함수예요. 그리고 다 비웠으면은 스택도 비웁니다. 노드를 다 비워버리고 노드들을 다 보내버리고 스택도 보내버립니다. 그죠? 스택도 보내버려요. 다 보내버렸으면 이제 야 너도 잘가 하고 스택도 수고했다 하고 건너버리는 딜리트 스택 만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만든 푸시와 팝을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인을 준비했고요. 메인이 뭐하는지 잠깐 살펴보자면은 스택의 껍데기를 만들죠.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create node a란 노드를 만들어서 이 스택에 푸시해버립니다. a를 만들어서 이 스택에 푸시해버려요. 그러면 스택에 영혼이 이렇게 딱 부러져 있으면은 이게 4개가 있겠죠. 4개 하나 둘 셋 넷 a b c d 차례대로 a b c d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푸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가 픽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픽은 얘예요. 얘는 물론 너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개를 푸시한 다음에 ABCD 푸시 멋있게 딱 말하죠. 야 푸시됐어. 그리고 현재 있는 스택의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 한 마리를 만들어요. 이 말 한 마리를 만들어서 픽을 가지게 됩니다. 말 한 마리를 만들어서 얘는 픽을 가져요. 그리고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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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있는 걸 다 프린트해요. 그러면 D, C, B, A D, C, B, A 이렇게 프린트하고 홀스는 날아가죠. 팝 두 번 합니다. 그러면은 D와 C가 팝돼서 B, A가 남겠죠. 그리고 현재 사이즈를 프린트하고 다시 현재 스택 내용물을 말이 뛰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B, A가 프린트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택을 요단강 건너 보내버리는 그런 함수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메인을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팝을 뭐죠? 딜리트 스택에서 팝을 쓰는데 이 팝이 뭔 팝인지를 모르죠 지금? 팝이 지금 밑에 돼 있어가지고 얘는 팝 썼는데 야 무슨 팝? 팝이 뭔디? 하고 있어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팝 밑으로 보내주면은 아 팝이 요거였구나 알 수 있게 될 것 같죠? 다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여기서 ABCD를 푸시를 하고 ABCD 푸시 멋있게 딱 프린트해 있죠? 그리고 커런트 스택은 4입니다. 그리고 말이 달리면서 D, C, B, A 프린트하고 말은 사라졌고요. 팝을 두 번 합니다. 그러면 D와 C가 팝이 되고 B가 새로운 픽이 되겠죠? 그럼 B, A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스 한번 달려서 B, A 프린트하고 스택을 보내버리는 것까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이와 함께 스택 C언어로 한번 코딩해봤고요. 이번 동영상은 브금을 안 깔았으니까 아마 오디오까지 잘 나올 겁니다. 네, 스택 코딩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